네, 2023 청소년 한일 역사 대장정 입수식을 네,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 옆에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머리가 되어주실 분들입니다. 백야 김대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님이십니다. 이번 대장정의 단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인승일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내일 버스 안에서 제가 퀴즈 내서 여러분들 선물 드릴 건데 얼굴 기억 못하시면 이게 다 퀴즈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 양정고등학교 부장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교총 교원지원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장정에서 총대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두영 총대장님을 소개합니다. 잘생기셨죠? 여러분들 이제 교육도 그리고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백야 김대진 장군 기념사업회의 고문님이십니다. 이번 대장정에서 또 고문으로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승주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백야 청년의뿔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장정에서도 역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순관입니다. 우리 인솔팀을 맡아주셨는데요. 우리 이재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플 때 이분 꼭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의료를 맡아주신 우리 신미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대장정의 영상을 맡아주신 우리 허성갑 PD님을 소개합니다. 대장정의 업무를 맡아주신 우리 지선영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대장정 한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더 크게 한번 쳐주세요. 대원 소개는 나중에 식사하고 재밌게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단장을 맡게 된 인승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백야 김대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생긴 뒤로 지금까지 2000년부터 제가 이제 몸을 담았으니까 한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중국대장정을 위주로 했습니다. 중국대장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몽 송일고 팀장이 자리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주셨고 저는 1기부터 한 10기까지 10년 동안 대학생들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많은 대원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또 공교롭게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셔서 취소한 대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애국심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는 박수 한번 크게 쳐주면 어떨까요? 만약에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대장정의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화상사가 길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는 우리 총대장님과 팀장님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제 환영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대장정이라는 용어에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대장정 자체는 그런 의미입니다. 답사나 탐방이 아니라 대장정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장정보다는 탐방, 답사형으로 많이 수정을 해서 꾸몄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이라도 건강이 이상하면 바로 저나 우리 신민순 간호사님께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응급처치든 대처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만 제가 그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숙소에서는 절대로 이탈하지 마세요. 숙소 안에는 가능합니다. 방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보안요원들이 두 분이 오십니다. 그분들 눈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함께해도 좋습니다. 뭐 강의를 하거나 또는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듣기 싫어도 아주 재밌는 척 하면서 보는 습관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본인에게 좋습니다. 마지막 날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부터 4일차까지 교재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톡톡 한마디씩 던져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건강하게 즐겁고 또 무언가 한 가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대장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1학년 도성일이고 좋아하는 거는 없어요. 아 좋아하는 건 없고 저는 갈산고등학교 1학년 고명진입니다. 저는 운동 좋아해요. 아 운동 좋아? 어떤 운동 좋아해요? 축구. 와 축구. 아니 씨가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프랑스에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 두 명이 또 참가를 했습니다. 씨 프랑스어로 해도 돼요? Bonjour, je m'appelle Yong Jong, je viens en France, ça fait depuis 7 ans que je suis pas venu. Donc merci de vous connaître, mes parents aussi sont pour rien. Je suis Kim Yong Jong이고요. 10년 동안 거의 한국을 거의 안 와가지고 거의 다 까먹었어요. 왜 여기 뭐 오고 싶었냐면 약간 우리 문화, 역사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한국 역사는 좀 아직 모르는 편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세방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장재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고등학교 홍진환입니다. 근현대사를 조금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고 저는 잘하는 것은 역사를 좀 많이 잘합니다. 역사 박사. 저기 총대장님 부담스러운 게 잊지 마세요. 가서. 저는 인천에서 온 안지호이고요. 아, 네, 1학년이고 조립과에. 조립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예요. 아유 와 멋지다. 아 그 조리구나.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 잘하는 거 있어요? 복싱 잘해요. 복싱. 아 복싱 잘해요? 야 그럼 원투 한번 보여주시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알았지? 자 시작. 하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온 강무빈이라고요. 아까 자기소개한 친구랑 같은 조립과입니다. 좋아하는 건 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한다. 남 많이 가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진수고요. 조립과입니다. 온 이유는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고요. 잘하는 거는 라면 잘 끓여요. 안녕하세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조립과 배현우고요. 전 잘하는 것은 양식 중에서 파세타류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고에서 온 김우람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축구 게임입니다. 싫어한 건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가와 주세요. 아, 다가와 달래요? 알았어요. 소아중학교 3학년 김주혁입니다. 좋아하는 거는 운동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와, 귀엽다. 너무 부럽다. 저는 소아중학교 3학년 김예찬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저도 스포츠고 싫어하는 건 좀 더러운 거 좀 싫어합니다. 아 더러운 거? 어떤 더러운 거 싫어해요? 왼쪽으로 더러운 거. 왼쪽으로? 좀 더러운 거? 나는 어때요? 누가 크게 없었어? 갈산 고등학교 1학년 장서우라고 합니다. 아 장서우. 나도 장신태.
무슨 장애예요? 저 결성장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저 그 여기 서바이벌 그거 하러 왔어요. 네,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진짜 총서로 온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러 왔어요. 아, 잘했어요. 발상고등학교 1학년 엄범이입니다. 낯을 좀 가리는데 친해지면 네, 밝은 성격이니까 네. 발상고등학교 1학년 한자입니다. 아,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에서 온 신선양입니다. 저는 축구 좋아하고요. 오, 남자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야, 축구 이야기하니까 남자들이 갑자기 오. 네. 어떻게 키가 할 줄 알아요? 아니, 울산연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랑 친해지려면 잘생기거나 이쁘면 됩니다. 아. 최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작품 활동 하고 있어요? 웹툰 소설. 와. 웹툰 소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액션이랑 판타지고요. 하나는 그 스릴러 있는 중세포? 네. 아,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네, 그림만 보여주긴 해도 그냥 나한테는 그럼 그림만 좀 보여줄 수 있죠? 부담스러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공영여자중학교 3학년 이수민입니다. 저희 MBTI는 ESFP고요. 저는 약간 좀 관절기가 있고요. 다가가는 거 좋아하고, 다가오는 것도 좋아하고, 네, 다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 다가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여중 3학년 박수연입니다. 네, 저 낯 진짜 많이 가리는데. 거짓말하고 있나? 아까 전 낯 하나도 안 가리더니. 아, 나 진짜 많이 가요. 진짜. 이 친구하고 완전 반대네요. 네. 친한 친구죠? 네. 인일 여자 고등학교에서 최은서라고 합니다. 2학년이에요. 좋아한 건 역사랑 문학이고요. 싫어한 건 그 운동이랑 수학이에요. 한국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걸 좋아해요? 근현대사랑 그 세계사.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네. 저는 청주 성당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윤류원입니다. 전 웃긴 사람 좋아해요. 아, 웃긴 사람 좋아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듣기로 뭐 태권도를. 아니요. 그냥 운동 좋아만 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진짜 잘해요. 아주 조심하세요, 남자들. 저는 한남고등학교 2학년 송예진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노래 듣는 거고요. 저 죄송한데 조금만 빨리 해주면 내가 친하게 지내. 아, 친하게 지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아중학교 3학년 최고은입니다. 아, 중학생이에요.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대요.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소아중학교 3학년 이세영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웃겨요? 좋아하는 거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와, 여기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예, 운동에 또 아이돌 좋아해요. 아,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NCT. 안녕하세요. 팡세용 김에스터입니다.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특히 없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8년? 7년 정도? 예. 아, 8, 9년이야? 친해요? 오빠랑? 네. 그럼 오빠 칭찬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오빠 키 크고. 키 크고. 두 번째. 네. 아, 키 큰 거밖에 없대요. 그러면 좋은 추억 남기려면 우리 여기 있는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서 SNS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프랑스 멀리 있어도 이렇게 소통되고 이렇게 하면 아니 이 친구들이 또 프랑스 갈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프랑스에 만나 우리 친구들 잘해줄게. 한번 하세요. 잘해줄게요.